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부산 경남 지역 야권의 반발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등 수위가 각 정당, 중앙당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진재훈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곳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입니다. 중앙당이 박 대통령에 대해 이선으로 물러날 것을 주문한 시점에 도당은 하야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국정농락과 헌법유린의 주범은 대통령이다. 박근혜를 조사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여기에 중앙당과 보폭을 맞추며 하야와 탄핵에는 비교적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던 민주당 부산시당도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수사에 즉각 응하라며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국민의당 부산시당도 중앙당에 앞서 일찌감치 하야와 탄핵으로 목소리를 높였고, 지금 대한민국 위기의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민의당 경남도당도 사실상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과 경남도당은 이번 사태의 시작과 함께 가장 높은 강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새누리당이 현역 국회의원인 일부 지역구에서는 야권이 관련 국회의원의 침묵을 질타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부산 경남 지역 야권들이 중앙당에 앞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공세 수위를 더욱 높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부산 경남 지역에서 한자릿수로 떨어진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다 새누리당 지지율마저 무너지면서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두고 야권의 선명성 경쟁은 더욱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KNN 진지훈입니다.